이러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사채업자 앞에서 유리병 깰 때부터 욱하는 성격인 건 알았는데 진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 사정도 어렵다면서 이렇게 계약을 쉽게 깹니까? 내가 무모해서가 아니라 안 밟히려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을은 갑을 잘 만나야. 저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 있다는데 사람 말을 왜 못 믿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여자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명품병에 걸려서 중고매장 드나들다가 엄마한테 쫓겨나는 여자를 못 믿겠다는 거죠? 다 그럴 만한 사정이. 다들 사정이 있죠. 우리도 절박합니다. 병 주문 받고 힘들게 원자재 확보했는데 하루아침에 취소. 우리가 한두 번 당한 줄 압니까? 아니, 물 건치라도 못하던 걸 누가 해결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뭐? 제 앞가림도 못하는 여자? 야, 씨!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 오빠 지금 어디야? 웬종일 전화를 안 받냐고. 우리 영화 계획서랑 수주 관련 서류들 어딨지? 운전 중인데요. 잠깐 다시 오시죠. 뭐라고요? 우리가 갑이고 거기가 을이라면서요. 갑질 처음 당해봐요. 당장 오세요. 좀 너무했나? 아니야.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래. 드러나 보자 어디. 대리님께서 서류 먼저 검토하고 계시래요. 네. 아, 신대리님 자리에 계신가요? 잠깐만요. 저 돌려드릴게요. 실장님, 그 한 대리요. 아, 참. 여보세요.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연락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요. 블라인드 테스트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공문서 갈 겁니다. 결과 나왔구나. 뭔데요? 우리가 됐죠, 그죠? 네. 저 확인서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요? 네, 죄송해요. 윗분께 말씀 좀 잘하셔서. 그것도 어떨 쓰려고요? 대출이라도 받게? 전화 가난하지. 우리 회사는 짱짱합니다. 협력사 미팅이 필요해서 그런데. 좀 급한데. 네,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입점시킬 거예요? 와, 이거 왕자의 난 아닙니까? 아버지가 만든 제품은 까버리고 저기 만든 걸 받아준다. 와. 사장님! 사장님! 야야야야, 숨 넘어가겠다. 어? YB 블라인드 테스트 통과했답니다. 이제 계약 조건만 조절하면 돼요. 어디? 오, 진짜네. 아이고, 이거 설마 했는데. 그럼 이제 공병 추가 주문해도 되죠? 어딜? 입찰 공고네. 아빠! 아니, 사장님. 이럴 시간 없어요. 아, 그럼 서류 군데 견적서 받아봐.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좀 바빠서. 괜찮습니다. 신용장이랑 다 보셨죠? 번역본을 안 드렸네. 달라고 하죠, 왜? 아니요. 잘 봤습니다. 유학파라고요, 치참. 그럼 이것도 봐주세요. YB 기획실의 1차 서류 심사 통과, 2차 블라인드 테스트 통과 확인서.
이건 계약을 진행하자는 의향서입니다. 조건이 맞아야겠지만 면세점에 입점하면 매출 늘리는 건 시간 문제겠죠. 자, 그럼 10만 병 팔겠어요? 못 팔겠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할게요. 무슨 사과를 이렇게 쉽게 해요? 내가 왕창 갑질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물건 추락하게 도와준 것도 감사합니다. 인사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계약서 새로 써야겠죠? 아, 저 근데 우리 사장님이 다른 공장들한테도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하시네요? 그럼 그렇지. 사채업자들한테 한 얘기는 결국 뻥이었네요. 그러니까 견적서를 잘 쓰세요. 우리 병뚜껑 하자를 막아준 것 때문에 가산점을 얻을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시니 재미없네요. 운전 때문에 그러나? 아, 대리 부르면 됩니다. 네. 오늘따라 이상하네. 저 원래 이런 성격 아닌데. 엄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서요. 도영 씨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멋져서. 아니요. 15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 미안해요. 아닙니다. 근데 그 말 들으니 묘하게 안심되네요. 도영 씨가 내 맘 잘 알아줄 것 같아서. 저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니요. 제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떨쳐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늘 제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잘 통할 줄 알았어. 엄마 유고를 간직하고 있다가 10년 만에 뿌려줬어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네. 이거밖에. 자, 세상에 슬픈 어머니들을 위에. 기어이스 LGBT를 뽑아줬어? 면세점 그 자리는 우리한테 주기란 거 아니었어? 면세점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애초에 판 깔아준 게 너라며! 아들이란 놈이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 요즘 오너 일가에 대한 시선도 안 좋은데 대놓고 편들 수 없잖아요. 너 그렇게 둘러대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날 도와주고 싶기는 했어? 어? 내가 이 집안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딸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뭐나 보네요. 세나 때문에 화가 나서 셀GBT를 끌어들였다. 그래, 그럼. 나도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가 얘기했어? 너야? 아, 아니.
아닙니다. 집에 누굴 들이야? 어딨어? 당장 안 물릴래! 내 손으로 직접 내주셔버릴 거야. 오늘 집에 안 들어옵니다. 지방에 가서. 뭐야? 사실이에요. 야, 내 동생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감히 지방까지 불러들여! 제 딸입니다. 30년 가까이 외매너가 살았으면 그걸로 대가 치렀다고. 시끄러! 외삼촌, 그만하세요. 너도 나빠, 이 자식아.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어? 이복이라도 동생은 동생입니다. 삼촌이 나설 일은 아니죠. 이 자식, 이게... 그래, 네 딸내미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어서 와. 그게 사실이야? 어? 정말 10만 병 주문받았어? 견적서 내서 통과돼야 돼요. 아, 견적서를 달래? 사채업자들한테는 독점 계약고 좀 얘기해놓고 왜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지. 응? 자, 수고했다. 그래. 어쨌든 깡패들 갔으니까 당신도 이제 출근해야지. 양복 꺼내줄까? 당신 내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요? 응? 눈도 안 좋은 사람한테. I am sorry. 아, 나 정말 당신 집에 있는 게 적응이 안 돼. 한가영 대리 셀즈피트 딸 맞지? 어머,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야? 한도영 씨는 아들 맞는데. 아니, 박 사장님 동네에서 작은 밥집 하더라고. 중구매장에 명품 팔다가 엄마한테 쫓겨나는 것도 봤고. 그럼 그냥 친척인가? 네. 급한 일 있음 먼저 올라가도 돼요. 아니요, 저 급한 일 없습니다. 그럼 물 한 잔만. 아, 네. 뭐죠, 그 애매한 표정은? 간밤엔 술에 취해서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럴 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준비할게요. 네.
야, 뭔 일이야? 전화는? 꺼졌어요. 아니, 휴대폰을 왜 꺼놔? 배터리가 나갔겠죠, 뭐. 아니, 전화도 없이 이게 뭔 일이야, 그래? 김주임이 누구 전화 받고 뛰어나갔다 그랬는데, 여자 같다고. 뭐? 여자? 어제 공항에서 만난 그 여잔가, 설마. 뭐? 아, 아니겠지, 뭐. 두영이가 집에 안 들어와? 안 놀라게 됐니? 두영이 걔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아, 10년 넘게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아들도 아들이라고 걱정이 되나? 예. 밥 먹다 말고 어디 가? 아니, 저, 제동이, 응. 아, 그래. 뭐, 별일이야 있겠니? 응. 그래, 응. 왜 그래, 엄마? 아, 오빠에겐 괜히 해가지고. 두영이 문자 왔다. 아침 11시까지 출근한대다. 내 이 자식 가만히 안 둬준 말. 오빠 챙길게요. 아, 오늘 휴가 내면 안 될까요? 뭐? 아, 나 유급휴가 하루도 안 썼는데? 막 밀려있는데? 아, 너까지 왜 그래? 그냥 개인적인 일로. 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일이 어딨어? 너 또 네 엄마 일이냐? 어?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요. 오늘 점심에 단체 손님 있댔는데. 아, 그 뭐 손바닥만한 밥집에 단체야? 무슨. 야, 여태는 몰래 만나다가 한 번 들키고 나니까 이제는 대놓고 만나겠다고? 저도 이리저리 둘러대기 싫어요, 아빠. 우리는 남남이야.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 시집 갔으니까 우리는 집안이 다르다고. 점심 장사만 끝내고 출근할게요. 아, 그 왜 또 허리는 다치고 지랄이야. 이 자식이 이게 너 이 자식이 나가! 아이고 쌤통이다 꽃이다 망할 옆인데. 엄마 뭐하러 와? 출근 안 하고. 오늘 휴가. 일어나봐요, 병원 좀 가보게. 그냥 좀 쉬면 돼. 오빠는? 회사로 오는 중.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하고? 문자만 왔어요. 별일 있겠어? 아휴, 그렇지. 오빠 걱정해? 내가 왜? 안 해. 안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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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그냥 온라인 접수한다고? 미쳤어, 얘가. 그 회사 놓치면 우리 공장 망해. 들고 간다고 뭐가 달라져? 내용이 중요하지. 몇 군데 나올까? 그래도 우린 기존 거래처인데 좀 봐주겠지? 네가 좀 만나봐. 조건이 뭐든 무조건 오케이 한다고 해. 에이, 조건이 뭐든? 어음도 좋다. 낙기지원금 막 올려도 좋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무덤 파자고? 한 대랑 좀 잘 사겨두지. 사첩도 치워준 거 살해 안 했다. 밥이라도 먹자 그러자. 아님 뮤지컬 같은 거 초대할까? 너 지금 속으로 욕했지? 바보 멍충이. 너 어디 가? 돈 받으러 간다, 돈. 제동아. 엄마가 무거운 거 들 때 말이야. 아, 뭐 또. 아, 그럼 그 정도도 안 하려면 식당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 어딜 가든. 어, 잘나신 분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셔. 일이 안 와? 귀엽지도 않아, 이 자식아. 어깨짱구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엄마가 다치고 싶어 다친 것도 아닌데. 왜? 또 뭐가 문제인데, 어? 내가 상관할 일 아닌데. 야, 니네 엄마 진짜 웃긴다. 왜? 그 두영이지 누군지 15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본 인간이 어, 하룻밤 왜 바뀌었다고 놀라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집 나가서 일주일 만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더만. 철 좀 들어라. 어? 철 좀 들어. 우리 엄마는 너 사고 칠 때마다 속이 썩어 뭉들어진단 말이야. 멍치네. 아우 씨. 아. 너 오늘 애 받은 줄 알아? 어?
어? 엄마도 없겠다. 아주 그 말버릇을 내가 고쳐놓고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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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진짜. 야? 씨, 누나라고 안 해, 누나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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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 봐준다, 진짜. 뭐 안 봐주면 어쩔 건데. 아!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씨. 아! 뭐. 어머. 저 찾아오신 거예요? 업체 선정될 때까지는 따로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의심 안 하게 됐어요? 왜 자꾸 여기 찾아오는 건데요? 빚받을 게 있어서요. 아저씨도 우리 아빠한테 돈 받으러 왔어요? 어. 우리 아빠 집에 없어요. 안 와요. 엄마는? 몰라요. 이건 누구가 그릇이야? 우리 오빠요. 어디 갔어? 돈 벌러요. 오빠가 몇 살인데 돈을 벌러 가? 중이요. 왜요? 운전하느라 피곤했죠? 아, 아닙니다. 왜 표정이 계속 그래요? 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여자예요. 괜찮다니까. 우리 둘이 같이 취해서 일어난 일인데. 아니요. 전 안 취했습니다. 술 때문에 서울 못 올라가서 호텔 잡은 거 아니고 진짜 같이 있고 싶어서.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비행기에서 만날 때부터 첫눈에 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여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나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직 출근 안 하셨어요? 사장님은 너 때문에 회장님한테 당해서 얼굴에. 아니, 뭐 믿고 이러고 다니나? 너는 어째 네 엄마랑 하는 짓이 똑같냐?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일단 애 낳고 보자. 그래서 목적은 달성했어? 연애할 시간 없어. 빨리 진행시켜. 형기놈이스 LGBT를 우리 면세점에 입점시킨단다. 정식으로 계약해서 이사회에 보고되기 전에 판 뒤집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이야. 알아들어? 지금 왔습니다. 문 닫고 이리 와.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집에서. 어디 가! 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뭐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당장 못 불어? 너 지금 가서 니 집 블랙박스 뜯어봐, 어? 아니, 아버지. 너 설마 그 공항에서 명함 줬다는 그 여자냐?
오, 맞구나. 어? 야, 어쩐지 내가 밤새 쎄하다니. 아이, 그 자식이 정말. 아버지, 여기 회사입니다. 저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야. 너는 옛날에 한두영이가 아니야. 어? 미국 신문에도 났고 업계의 스타로 떠올랐단 말이야. 성공한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바로 여자야, 여자!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텐 과분한 여자입니다. 실력도 있고. 아, 절대 안 돼. 어? 애비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망가진 거 봤으면서 저 다시는 만나지 마라. 괜찮아요? 네. 집에서 야단 맞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친구 만났다고 그랬어요. 두영 씨는? 거짓말 못했죠. 그럴 줄 알았어. 아버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다. 뭐 괜찮아요. 좀 당황하셔서.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설득하면 문제 없습니다. 시간... 미안해요. 제가 요령이 없어서. 저기 두영 씨. 뭐? 누가 와? 인사 오겠답니다. 아니, 여길 오겠다고? 오, 당돌하구나. 야, 무섭다. 그게 아니고. 절대 안 돼.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난 안 볼 테니까. 어? 알아서 해. 엄마! 엄마, 어? 오빠가 제대로 사고치는 것 같아. 어? 뭘? 회사로 여친을 데리고 온대. 아니, 여친 없다며. 그럼 어젯밤에?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여자랑. 대박이지. 근데 그걸 또 아빠한테 다 털어놨나 봐. 웬일이니. 아빠 뭘 하셔? 난리도 아닌가 봐, 나까지 오라는 거 보면. 근데 아빠도 너무한다.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끄러. 네 아버지가 맞아. 엄마. 어쨌든 온다니까 네가 가서 잘 봐. 보면 아나? 아, 그러니까 잘 좀 뜯어보란 말이야. 아저씨가 하는 거 잘 봐뒀지? 나도 밥 할 줄 알아요. 양치질은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지? 세 번. 그럼 밥은? 세 번. 하루 세 끼 꼭 챙겨 먹어야 돼? 네. 어서 먹어. 자, 아.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 가져왔죠? 택시가 안 잡혀서 그러는데. 우리 만나면 안 된다면서요? 우연이잖아요. 어디 가냐고 묻는 것도 규정상 안 되는 거죠? 저 지금 그럴 농담할 여유 없거든요? 차 태워주는 것도 안 될 텐데. 택시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면 빨라요. 회사에 뭐 급한 일 있어요? 네, 메가톤급이에요. 우리 사장님 별명이 가랑이빼 불인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들이붓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해결하러 가는 겁니까? 대리님이 하는 일이 맞네. 자랑이 아니고 저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요. 소리 내서 웃을 줄도 아는구나. 예, 뭐 막가파도 가끔 웃습니다. 그래서 빚 받았어요? 못 받았죠? 네, 못 받았습니다. 공장에 행패 부리는 거 매일 보고도 그걸 못하나? 그냥
둘이 눕는 거야. 아유, 막가파가 여기 있었네. 포장해 주세요. 네. 이것도 더 넣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떨리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밝히려던 게 아닌데 저희 아버지 성질이 워낙 과격하셔서. 귀한 아들 발목 잡은 꽃뱀인 거죠, 내가? 사채업자들이 의외로 집밥에 약하더라고요. 제가 또 한요리 하잖아요? 네, 뭐 밥집딸이 오죽하겠어요. 뭔가 오해하신 모양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제 정체를 알면 놀라서 뒤집어질 겁니다. 어디 한번 뒤집어져 봅시다. 강세나라고 합니다. 질질 끌 거 없고 날 잡아서 결혼식 올려. 사돈을 맺어요? 셀즈 뷰티하고요? 엄마 마음에도 드실 거야. 한번 만나볼래요? 병 공장이랑 사귀냐? 뭐? 내 차가 왜? 신대리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네, 접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돼? 성질 나쁜 남자한테? 아버님도 동생도 진짜 좋더라. 따뜻하고 밝고 속이기도 쉽고.